기존의 이제 법정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형사처럼. 근데 이거 보면서 와,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출생의 비밀, 그리고 삼각관계, 그리고 심판. 우영우가 그러한 실마리를 낼때 보면은 네, 안녕하세요. 전 법률사무소 구제 대표 변호사 변경민입니다. 지금 휴가철인데 휴가 안 가시나요? 휴가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법원에서는 7월 마지막 주랑 8월 첫째 주가 휴가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로테이션으로 가고 있고, 저희 사무장님들하고 직원분들은 이제 가셨어요. 근데 오히려 휴가 기간이니까 법률 상담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의가 있으셔가지고, 아프니까 사장이라고 제가 총대내고 지금 상담한다고 휴가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독자분들이 이제 법률 정보 제공도 좋은데 좀 재밌는 콘텐츠도 했으면 좋겠다. 그중에 한 분이 드라마 리뷰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여가지고 이번 기회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가지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을 하고 로스쿨 시험, 변호사 시험도 거의 만점에 가깝게 점수를 받았는데 자폐 스펙트럼이 있어가지고 이제 취업이 안 되고 좌절을 하던 우영우가 법무법인 한바다라는 곳에 들어가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자폐라는 사회적 편견을 이겨나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법정 드라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라마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매력 포인트는 전개가 빠르고 깔끔하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 드라마에서는 한참 막 몰입해서 보고 있는데 결말이 안난 상태에서 끝이 나서 아쉬워서 궁금해 궁금해 다음에 봐야겠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고 하면은 이 드라마는 시작부터 결말까지 한 회에 다 끝이 나요. 그러니까 한 챕터를 딱 보고 나면 뭔가 마무리되는 듯한 깔끔함, 개운함 그런 게 있어요. 네,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이 드라마가 되게 현실 반영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 괴리감 때문에 보는 게좀 힘들어서 잘못 보고 그랬는데 미리 사전 조사를 참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변호사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존의 이제 법정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형사처럼 그 사건 현장에 막 가가지고 실마리를 찾아서 단서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증거 조사도 다 하고 증거 수집도 다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방영되다 보니까 이제 의뢰인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변호사 흥신소처럼 증거 수집도 다 해줄 거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잠입해서 조사하는 그런 장면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실제로 변호사들이 할 법한 그리고 사무장이나 사무직원분들이 할 법한 그런 부분들이 드라마에 재현되어 있어가지고 그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2화 2화에서 우영우 변호사가 고소는 형사 사건에서만 쓰는 말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소를 그만한다가 아니라 소취하를 하겠다라는 표현을 쓴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있거든요. 소취하합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와,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정말 의뢰인분들이 형사 고소, 민사 소송 제기 이 개념 굉장히 헷갈려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고소는 언제 들어갑니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아, 이런 경우는 고소가 아니라 민사 소송 제기라고 합니다라고 고쳐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 얘기 듣고 와, 어떻게 이런 포인트를 잘 잡아서 재현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타수연이라는 변호사가 나오는데 막 야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면 바지 입고 앞머리에 막 구루퍼 같은 거 말고 있다가 이제 재판 가야 되니까 정장으로 갈아입고 나가는 그런 장면 있거든요. 출근을 안한 거야? 퇴근을 안한 거야? 퇴근?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대형 로펌일수록 야근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근하는 동안은 편안한 복장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출정할 때 정장으로 갈아입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에 정장이랑 구두가 막몇 켤레씩 이렇게 비치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공감 간다 하고 생각했었어요. 세 번째 매력 포인트는 드라마가 좀 참신하다, 그리고 따뜻하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보통 기존 드라마는 출생의 비밀, 그리고 삼각관계, 그리고 심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시청률을 올리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이제 계속 보면 좀 뻔하기도 하고,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구태의연하고, 사실 약간 피로감도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그런 것들 굉장히 이제 간결하게 다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삼화 팽수로 하겠습니다. 편에 보면은 영우가 의뢰인과의 소통이 되게 힘들다,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취지로 아빠한테 묻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이런 방식으로 대하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법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뭔가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파고들어야지. 그 대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라는 그 말 자체로 그런 자폐아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눈물 요소들은 없지만 그 말에서 느껴지는 거죠.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되게 오래 걸려. 그리고 그 차수연이라는 캐릭터가 이준호에게 이 평생 들어줄 것처럼 굴다가 1년도 못 참고 닥치라고 그렇게 영호한테 상처나 줄 거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죠. 준호 씨도 그래요. 얼마 못 갈 것 같은 마음이면 잘해주지 말라고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호가 나는 그렇게 오래 할 것처럼 하다가 멈추는 그런 마음 아니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럼 영호한테 가서 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차수연이 두 사람의 러브라인 이어주는 어떤 큐피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차수연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정말 봄날 햇살처럼 따뜻한 캐릭터라는 것들도 전달이 되기도 하고 또 좀 그런 구태의연한 사랑 싸움에서 벗어나서 되게 조금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이게 빠르게 전개되는 그런 장점. 그러니까 우영우를 계속 응원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우영우가 자폐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연민의 감정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우영우가 막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어서 되게 부러워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마치 내가 처음에 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리고 그때 뭔가 순조롭게 풀리지 않아서 난관이 생기고 그걸 헤쳐나가고 그때 힘들었을 때가 떠올라서 마치 어리고 힘들었을 때 나의 모습을 우영우에게서 찾고 거기서 공감하면서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보면은 우영우가 계속 고래 얘기를 해요. 엄청 좋아해서 방을 다 고래와 관련된 소품으로 꾸밀 정도로 고래를 사랑하거든요. 끊임없이 우영우와 고래가 치환되는 그런 관계가 돼요.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놀라는 표정이랑 그 다음에 그 고래가 뛰어오르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우영우가 그러한 실마리를 낼 때 보면은 고래는 바다라는 자기가 원래 사는 세상을 벗어나서 하늘로 뛰어오르거든요. 우영우처럼 고래도 그 고정관념, 그 틀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같이 영상에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이 고래가 우영우랑 참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바다는 주로 어류들이 살잖아요. 그런데 거의 유일한 포유류가 고래거든요. 어류가 다수인 바다라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소수자가 고래인 거예요. 그런데 우영우도 마찬가지죠. 우영우도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이런 장애를 갖고 있고 그래서 비장애인이 주류인 세상에서 소수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통점들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영우가 처음에는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가 그 드레스가 흘러내린 사건? 거기서 너는 스스로 네 밥을 차려본 적이 있느냐? 라는 그런 화두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당사자인 의뢰인들은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뭐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는 나는 어떤가라는 이제 자아성찰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하면서 짐을 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사법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가 되어서 네가 일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좌절을 맛보고 있는 너를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들다. 막 그런 이제 자기 심정을 토로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영우가 좌절해야 한다면 저 혼자서 오롯이 좌절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 우영우와 그 중반의 우영우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많이 성장해 있는 모습인 거죠. 사람은 긴 시간을 두고 끊임없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영우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이 드라마 종방연을 했다라고 제가 매체에서 들었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드라마 시즌2도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거리는 무궁무진하니까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끝!